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의 김해 신공항 불가론 주작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영남권 합의를 대구 경북이 먼저 깼다고 하는가 하면 총리실의 김해 신공항 재검증에서 대구 경북을 배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박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부산시 국정감사장 오거돈 부산시장이 작심한 듯 포문을 엽니다. 대구 경북 조선 안 된다 그러고 부산 쪽에 대놓고는 그걸 하라고 하는 이런 유월배반적인 이런 정책이 어디에 있는가. 2016년 김해공항 확장 발표 뒤 대구시가 수용 불가 성명을 냈으니 영남권 시도 합의를 먼저 깬 건 대구라는 겁니다. 부산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속전속결로 지시해버립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거는 박근혜 정권과 대구공항, 대구경북이 파괴한 거죠, 약속을. 부산 도심에서 카프레이드도 하고 대국민 호소문에 부산시청 긴급시민대책회의까지 열며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지역정치권은 3년 전 성명은 김해 확장에 대한 자체 검증 전까지 수용을 유보하고 대구공항 존치 결정에 따라 K2 이전이 힘들어진 데 따른 보완책을 건의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확장안의 후속 대책으로 통합공항 이전안을 낸 것이지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공약 때문에 이렇게 목리를 부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더구나 K2 이전을 포함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대부분 재원을 자체 조달해 거액의 국비가 드는 김해와는 차원이 다른 사업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총리실의 김해 신공항 재검증이 더디다며 부울경 시도지사와 총리만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하자는 이른바 TK 패싱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신공항 문제를 끌어들여 총선에서 TK와 PK의 민심을 갈라놓으려 한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을 부정하는 부산의 주장이 이어질 경우 영남권 분열이 가속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BC 박철입니다.